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모아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때 11,800불, 700불 때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11,650불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400불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비트코인이 후퇴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398불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소식들 오늘도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체인링크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최고점을 갱신했었던 체인링크.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체인링크 강세를 두고 체인링크를 상대로 숏을 때리고 있는 제우스 캐피탈의 뚝배기를 깨부시기 위한 체인링크 지지자들의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전쟁에서 승자는 누가 되었는가? 일단 제우스 캐피탈 숏 포지션이 전부 청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은, 이 지금 현재 체인링크 시세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상 커뮤니티, 이 체인링크 해병대의 승리로 보인다라고 미디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례적으로 모든 체인링크 주소가 플러스 수익 상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0%,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47%만이 수익 상태라고 합니다. 자, 체인링크가 잘 나가면은 라이벌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체인링크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 밴드 프로토콜, 이번에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약 40%가량 상승하고 있는 미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체인링크만큼의 이제 지지자들과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캐시에 관련된 불안한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채굴풀, VRBTC 채굴풀의 CEO 이름은 양아치 G4가 아니라 양하이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가 비트코인 캐시 포크를 추진, 새로운 체인인 BCC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은 난이도 조정 알고리즘 DAA 변경을 두고 분열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양하이포 사장이 만든 그룹 채팅방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양 사장이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 포크를 하려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ABC 팀을 쫓아내려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와 커뮤니티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알수 있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이제 나눴다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 캐시 지지자 헤이든 오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커뮤니티 분열은 사소한 것이다. 사소해 보이지 않는데 사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비트코인 ABC가 11월 15일로 예정된 업그레이드에서 DAA 난이도 조정 알고리즘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캐시 노드 소프트웨어를 잘 쓰지 않아서 업그레이드 날짜에 DAA 변경을 위한 과반수 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체인 분리하려는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체인 분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가 좀 말이 많고 복잡하죠.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로저버가 나와가지고 정리를 한 번쯤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2018년도에 비트코인 캐시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가 줄수 있는 영향, 암호화폐에 끼치는 영향은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디파이, 열풍이 아니라 광풍 단계까지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같은 경우는 수백만 달러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들이 진행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에 쏟아붓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며, 이를 위해서 후오비 디파이 랩스라는 새로운 부서까지 창설을 했으며, 중국의 대형 은행 중에 하나인 중국 국제 상인은행에서 블록체인 팀을 이끌었었던 인재도 영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디파이의 광풍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 테스트넷이죠. 메달라가 2만 밸리데이터, 즉 유효성 검사자들과 함께 출시가 되었다라고 하죠. 자, 정말로 2.0 올해 꼭 출시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그와 동시에 그들은 홈페이지 리뉴얼도 했다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은 이더리움, 월렛, 디앱 등을 소개하는 교육 컨텐츠가 또 새롭게 추가됐다라고 하고, 웹사이트 언어도 30개로 확대가 됐다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브라, 비트코인.org의 공동 소유주인데요. 이름이 코브라예요. 쌍팔년도 조폭 이름 같은데,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더리움이 매우 두렵다. 비트코인의 발 밑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더리움이 추가 상승하거나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불마켓이 연출된다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 그러면 흔들리면 되지.
분산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지. 자, 아무튼 이더리움이 매우 두렵다라고 했는데요. 진짜 두려운 거 하나 보여줄까? 자, 비탈릭 포켓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비탈릭을 수집하는 게임입니다. 이름이 비카츄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면서 동시에 왠지 끔찍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짤이죠, 이거. 자, 그 다음에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얼마 전에 그들의 토큰인 MCO와 CRO를 통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MCO를 CRO 토큰으로 스왑하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MCO 비자카드를 사용하셨던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사용하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새로운 CRO 스테이킹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전과 마찬가지로 카드별로 등급이 있고요. 스테이킹 하시는 CRO 숫자에 따라서 캐시백과 무료로 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리베이트가 적용되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앱 다운받는 링크는 밑에 또 남겨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월드와이드 구글 크립토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검색을 한 그런 트렌드를 차트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잘안 보이죠? 저도 잘안 보였어요, 원래 영상에서. 자, 그런데 2017년도에 불장과 더불어가지고 그 불장 시기에만 이렇게 검색량이 확실하게 늘어난 차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다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 앱에 대해서 검색을 한 그런 지수라고 합니다. 다른 차트와는 달리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 앱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 트위터의 CEO 잭 도시가 만든 스퀘어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된다면 굉장히 간편하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캐시 앱을 가장 많이 쓰는 세대는 바로 젊은 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JP보건에서 이러한 분석을 내보냈는데 이 전염병 기간 동안에 사람들, 이 소매 투자자들의 투자 분야를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젊은 층은 기술주와 비트코인, 그리고 노년층은 주식을 팔고 금을 매입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둘다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노년층도 이제 비트코인 구매가 쉬워진다라면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층도 금에 연동된 코인들을 더욱더 손쉽게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되겠죠. 이 전통 금융 분야와 새로운 금융 분야가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역시 12,000달러에 재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금의 6배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과 비트코인 이두 자산이 일정한 가격 비율 6배를 두고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금이 3,000달러가 되면 비트코인은 당연히 18,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한 그들은 이외에도 비트코인의 저평가 이유로 온체인 데이터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펀드 규모 확대를 꼽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이 항상 금의 6배 비율로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거 무리한 진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금이 지금 현재 2,000불 넘었으니까 만약에 이 이론이 맞다라면은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12,000달러를 훌쩍 넘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고 보겠어요. 자, 그다음에 세계적인 엔터프라이즈 분석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향후 12개월간 약 2억 5천만 달러를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기업마저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밀려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던 로빈훗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데이빗 폴 노이가 드디어 윙크리보트 쌍둥이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다 사버리고 싶다. 자, 일단 포부가 엄청난데요. 그만큼 돈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과연 허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비트코인 고래가 한 마리 탄생하게 될 것인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이 11,600달러를 회복하게 되면서 진짜 불마켓이 시작됐나라는 말이 다시 한번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저도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탐욕 단계이고요. 이어서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 조셉 영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새로운 강세 사이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1,500달러가 정말 중요한 수준이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기술적 지표들은 이번 비트코인 상승이 좀 과열된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은 긍정적인 온체인 지표, 달러와 약세 등은
비트코인에게 힘을 실어줘서 12,000달러, 14,000달러, 17,000달러 등등의 높은 수준까지 이끌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일단 11,500을 뛰어넘었는데요. 12,000 하루빨리 깨 부실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비트맥스의 CEO, 이 세력들의 놀이터죠? 이 비트맥스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15,000달러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모든 랠리는 진짜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 네가 숏못 치게 막으면 되잖아. 비트맥스 문 닫어, 숏못 치게. 언제든 또 미국이 양적 완화만 하면은 2만 달러 쉽게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 녀석이 이제는 15,000달러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모든 랠리는 가짜다. 혹시 네가 뒤에서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뭔가 수상한데? 어떻게 하러 네가? 자, 아무튼 계속해서 분석을 보게 되면은 트레이딩 신호 제공업체인 트레이딩샷.com의 분석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 페어가 15,500달러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은 2019년 최고가인 14,0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자, 그리고 이어서 조시 레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11,827불 위에서 봉을 마감할 수 있다라면은 일봉을 마감할 수 있다라면은 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11,600불대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저항인 11,500불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2,000달러 도전도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고 여러 분석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에도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그런 지표인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노란색 선이 전문 트레이더, 그리고 빨간색 선이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를 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전문 트레이더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트코인 가격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숏을 때려서 비트코인을 내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오히려 이 둘이 나서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좀더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연준에서 돈더 찍는대잖아요. 정말로 미국 달러 가치가 바닥을 찍을 때까지 계속해서 흔들어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대체 자산들이 인기를 얻게 되겠죠. 지속적인 금과 비트코인의 강세를 응원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만들어본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시청률을 줘버리겠어. 이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등등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